네,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단비가 내리면서 지긋지긋한 폭염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. 39일 동안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해제됐고,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한달 만에 30도 아래로 떨어진다는 예보입니다. 정구의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. 양계장 지붕에 연신 물을 뿌려봅니다. 폭염으로 폐사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벌써 두 달째입니다. 몇 개월 길러서 같이 동락동락하면서 키웠는데 이렇게 좀 자식 묻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픈 마음이 아팠습니다.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금까지 닭과 오리, 돼지를 포함한 가축 418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더위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전국적으로 2천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17명은 숨졌습니다.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. 국립기상과학원 연구 결과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던 지난 1994년 전국에서 3,384명이 폭염 때문에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 8월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34.1도로 지난 94년보다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. 에어컨 보급률이 더 높아졌다든지 사회 안전망이 지금의 예전보다 더 잘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폭염에 따라서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더 많아졌다.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전남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. 내일은 서울의 최고 기온이 29도가 예상되는 등 한 달 만에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. 39일간의 폭염특보, 32일간의 열대야를 몰고 왔던 역대 최악의 폭염이 비가 내리면서 물러가고 있습니다. SBS 정구입니다.